게인스터. 그때 내가 사랑에 빠졌던. 그러니까. 어. 이게 필 콜린스 노래인데. 어우, 호흡 연결이 진짜 깔끔하다. 호흡 나오는 게 이제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. 맞아. 정말 다시 봐도 노래 너무 좋아. 그때 말했던 것처럼 피지컬 보컬. 노래 초반부에서 이제 감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쫙 이제 공 차 안은 있는데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저 연주자들도 움직 이제 차 움직여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. 사실 예전에 한편 이거 우리가 리뷰를 했잖아. 그때 말했던 어떤 피지컬 보컬의 정석인 것 같아.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날카롭지 않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명감이라고 하나, 이렇게 뭔가 공간감, 입안을 좀 이렇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의 소리들을 다 갖고 있는. 그러니까 공간감을 주어서 이게 확 나오지도 않고 확 들어가지도 않고 그치. 깔끔하게 호흡만으로 좀 쫙 연결해주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 노래의 초반부에 이 감정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. 가는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. 맞아. 이 노래 중에 머라이 캐리도 불렀잖아. 그렇지, 머라이 캐리도 커버를 리메이크를 했지. 머라이 캐리가 불렀을 때와 지금 노래가 두 개가 조금 다른 게 머라이 캐리는 좀 좁은 느낌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쫙 나가는 그러니까 딕션이 좀 잘 들리는 노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공간감 풍부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더 풍부함이 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. 근데 또 뒤편을 보면 또 빡! 이런 게 있을 거란 이제. 말이야. 맞아, 맞아, 맞아. 뒤편을 기대하면서 오케이 볼게요. 제 고시 안 됐어. 뒤집어진 이 방송인데. Say to you, so when you return to life, you're the only one. 시동을 걸고 있어. 공간감. 와, 저 움직이는 데서 어떻게 연주를 하고 저렇게 노래를 할까? 드럼이 흔들려. 옥타브 올렸어 지금. 오! 와. 와. 실망을 시키지 않는구나. 어. 어, 나 고생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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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. 마지막에 이게 탁 내려놓으면서 이게 차 움직이고 하니까 확실히 힘든가봐. 그치, 그치. 어. 중심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보컬적으로 얘기하면 중심이 흔들리니까 중심.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대단한 거야. 맞아.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는 게 대단한 건데, 와 확실히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. 놀랬던 거는 이제 2절 들어가서 뒷 부분에 막 이제 고음 내고 이제 후렴 코러스 파트의 멜로디를 옥타브를 올려서 막 이제 부르잖아. 그러니까. 그리고 나서도 맨 마지막 부분은 차분하게 그치. 호흡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게
와, 역시 이제 우리가 리액션을 하면서도 역대급의 가수를 좀 리액션을 하고 있는 게 맞아, 맞아. 아닌가. 너무 좋은 것 같아. 확실히 뭔가 딱 뿌리가 정확하게 딱 잡혀 있다는 느낌. 호흡, 호흡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서 딱 한다는 느낌. 너무 좋다. 오, 나이스.